지난 이야기 이 쥐식기 세 마리의 이름을 구별이 힘드니 그냥 쿠엔크라고 정하고 새로운 사육장에 넣어줬다. 하지만 굴파기 빌런의 등장으로 인해 세 마리 다 굴을 파기 시작했고 이윽고 예술의 경지까지 도달을 했다. 근데 이제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식물을 하나 둘 골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쥐식기 태어난 지 45일 차 심어 놓은 것 말고 그냥 이거 먹어. 사육장에 들어온 지 약 일주일, 풍성했던 미니 대나무 밭은 사라지기 직전이다. 그렇게 식물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대신 먹어라. 녀석들에게 싱싱한 다른 야채를 제공.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게 맛있으면 저걸 안 추묵겠지 라는 이론을 적용을 시키며 완전 아작이 난 사육장을 정리한다. 당연히 예술품도 박살이 났다. 여튼 이렇게 정성스러운 세팅을 해주면 녀석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다가 말았다. 그렇게 20배속을 넣어도 안 움직이는 녀석들이라 나는 사무실 CCTV를 뜯어서 설치하고 집에 갔다. 녀석들이 소리에 민감해서 그런지 확실히 빈 사무실에서 활동적인 모습이다. 아, 이거 CCTV 설치 개꿀인데? 여튼 덕분에 서로 싸우는 새로운 모습도 봤다. 하나가 먹으니까 나머지도 관심을 가지는 그거 먹는 거라고 갖고 노는 게 아니라고 멍청한 쥐식기들. 그렇게 브로콜리 밑에 굴을 만들고 싶은 놈과 그냥 브로콜리에 관심도 없는 놈들, 그렇게 날이 밝아왔고 나는 카메라를 잡는다. 반가운 진 녀석들이 움직이며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데 이제 브로콜리만 먹으면 성공. 간만에 설레노. 능 개뿔. 밥을 괜히 채워놨네. 망할 놈들. 그렇게 브로콜리는 포기하고 대나무 식물을 한 100포기 심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녀석들이 드디어 브로콜리를 먹는 모습을 포착. 그렇게 이 기회에 비트를 살짝 바꿔주면서 이 망할 쥐식기들 감상. 포엔크는 그렇게 브로콜리를 아주 맛깔나게 먹었지요. 아 맞다, 그렇다고 굴을 안 파는 건 아닙니다. 약간 굴에 환장한 놈들인 듯. 그것도 모자라서 브로콜리 바로 밑에 굴을 또 파놨음. 그래도 이 식기들 맛나게 먹는 걸 보니 나도 배부르진 않고 그렇다고 야채가 먹고 싶단 소리는 참아 못하겠네요. 그럼 다음 주 뒷이야기는 아장난 사육장 리모델링. 여보세요 엄마? 그래 왜? 그 테이블 야자 있잖아. 그래 그래, 그것 좀 아빠 몰래 빼놔주라. 몇 개나? 한 뭐 100개? 미쳤니? 100개가 100개 갖고 한번 되면 뜰통 나지.